네,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가습기 메이트 수사 소식입니다.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냈지만 그 유해성이 입증한 돼 책임도 면했던 제품인데 오늘 이걸 판매했던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. 제품 제조에 관여한 SK케미칼도 수사받고 있습니다. 임찬종 기자입니다. 오늘 오전 10시 4분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왔습니다.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팔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. 이모 씨 등 전직 애경산업 임원 3명도 함께 심사를 받았습니다.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는데 인정하시는지.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가 재임하던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와 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,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습니다. 검찰은 당시 애경산업이 인체에 유해한 제품이란 걸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당시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이 원료를 공급하며 하청을 줘서 필러 물산이라는 회사가 제조했고 애경산업이 이를 받아서 판매했습니다. 따라서 애경산업 전직 경영진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되면 이후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원료 제조업체인 SK케미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. 검찰은 지난 26일 업무상 과실로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SK케미칼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. 또 앞서 SK케미칼이 수사에 대비해 중요 증거자료인 인체 유해성 관련 보고서를 인멸한 혐의와 관련해 박철 부사장을 구속한 바 있어 검찰은 SK케미칼이 제조가 진행될 당시 이미 인체 유해성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. SBS 임찬종입니다.